오셔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해야 돼요. 오케이, let's go! Let's get it!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이제 2주에 한 번씩 있는 아이유 슬리피에서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핵 인사들을 초대해서 어떤 그분의 어떤 인터뷰를 완전히 MRI를 찍어보는 한번 인터뷰기 아, 그런 시간이죠. 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 또 아주 핫한 아주 와우 어떻게 이분이 여기까지 와주셨는지 소개합니다. 넉살! 안녕하세요. 넉살입니다. 아유, 넉살! 옛날에 그 저 홍수관 박사님 같은 네. 아 그 그분 아닙니까? 그분 저기 웃으면 저기 네, 그분 예전에 호기심 천국이었나? 그 안녕하세요. 그거 아니면은 VJ 특공대. 아, 네. 네. 저도 기가 막히죠. 이 시간대에 이 음역대가 라디오를 할 수 있다는 그거에 감사드린다고 빨리 인사하세요. 감사드린다고. 어떤 그 고정관념을 펴버리는 완전히 고병 고정관념. 아, 애프터 클럽이니까 맞다 맞다. 그렇죠. 애프터 클럽이니까 괜찮네. 아, 유슬리피의 넉살이 떴다. 넉살이 앨범을 냈다는데 한번 그 앨범을 한번 들어볼까? 매니저가 저희 매니저 아시죠? 아, 다 알고 있죠. 실장 다 알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형이 전화해서 넉살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라디오 섭외를 직접 전화했는데 넉살 의사도 한번 물어봐달라.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저는 매너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새벽에 소리를 왜 그렇게 지르십니까? 일단 넉살 씨는 그때 차단을 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쪽으로 제가 문의를 했었죠. 나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그럼요. 아, 진짜로? 네, 저는 직통을 한번 부딪히는 스타일이에요. 꼭 회사 좀 통해주세요, 제발. 넉살이 왔습니다. 넉살, 넉살의 매력이 콸콸콸. 자, 넉살 씨 소개 인사 좀 하셔. 안녕하세요, 넉살입니다. 슬리피 형의 친동생과 같은 동생 중에 한 명이죠. 아, 그치. 예, 넉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넉살 씨. 아.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팬분들이 기다렸던 앨범이 또 네. 나왔습니다. 아, 앨범에 진짜.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가지고. 그 회사에서 넉살아, 넉살 씨, 네네. 저기 뭐 슬리피 씨 라디오 한번 가라 했을 때 뭐 부담은 없었나요? 뭐 어떤 꺼리낌이라든지. 마찰이 조금 있었고요. 아, 뭐 이딴 데를 나를 보냈냐? 아니, 이게 프로는 좋은데 네네. DJ가 조금 저 아, 네. 그렇군요. 제가 그 여러분들을 만나본 바 가끔 이제 이런 식의 안 맞는 분들이 살짝 안 맞는 많이 안 맞는 분들, 가끔 살짝 안 맞으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티격태격 누가 네. 있죠? 염따형, 슬리피형. 아, 이렇게 너무 고텐션인 형님들은 굉장히 저거 조금 힘듭니다. 염따 씨보다는 제가 조금 더 텐션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너무 높아요. 아, 염따 부럽다. 부자. 아, 얼마를 벌까 한 달에. 자, 넉살 씨 네.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네. 넉살 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을 네. 거예요. 네네. 우리 넉살 씨 래퍼입니까? 네, 저는 이제 본래 직업은 이제 래퍼죠. 랩을 하는,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자 뭐 래퍼죠. 저 뭐 몇 살이셔? 87년생이고요. 이제 34시죠. 만으로 33이고요. 34살. 네. 꼬마구만. 아, 저보다요. 네. 키도 훨씬 저보다 크시잖아요, 형님. 꼬마. 본명이 뭐죠? 이준영입니다. 아, 준영이. 네네. 이준영 씨, 34살 꼬마군요. 넉살 씨, 무엇보다 가장 이름을 알렸던 거 대중적으로 네. 돈을 보여줘. 아, 부르는 게 값이야. N분의 1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쇼미더머니라는 예. 프로그램에서 2위를 했었죠. 그때 이제 행주 형이 1위를 하면서 제가 2위로 맞췄죠. 그 아, 그때 또 약간 양보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 있었어요. 양보가 말이 안 되죠. 투표로 한 건데요. 누가 누가를 양보합니까? 아, 노래가 조금 배틀 약간 컴피티션보다는 약간 평화로워 평화스러웠다. 아, 마지막 곡은 또 제가 꼭 하고 싶은 곡이라서 사실 다두 형들에게 좀 부탁을 드렸던 곡이 형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피처링을 좀 해줄게 말만 해라. 근데 아, 안 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등 했죠. 그래서 그렇군요. 후회가 조금 되고. 우리 공식 질문이십니다. 공식 질문. 네네. 첫 번째 공식 질문. 왜 이름이 넉살이죠? 넉살이 좋다 해 넉살입니다. 예, 뭐 다른 크게 뜻은 없고. 너무 별게 없는데요? 예, 뭐 막 특별한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냥 한글 이름 짓고 싶어서
일단은 래퍼들이 외국 이 영어 네. 뭐 영어로 이름 많이 짓는데 그렇죠, 내가 래퍼명을 지을 때는 한글로 하고 싶다 그런 그렇죠. 생각은 있으셨고 왜냐면은 다두 형들이 그때 이제 제가 다두 형들 음악 들으면서 잘하는데 개코. 이름이 개코 최자니까 네네네. 뭐 최자 형 이름도 재밌고 개코 형 이름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 이름을 보고 영감을 많이 받았죠. 나도 좀 들었을 때 어이 뭐야 이게 이상한 좀 특이한 이름이네 이상한 이름이네 하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지만 음악을 들으면 오 되게 멋있다. 좀 이렇게 좀 반대되는 이미지. 근데 넉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나요? 뭐 듣죠 듣기는 이 뭐 원래 좀 형제도 많고 낯도 별로 잘 안 가리는 편이고 하니까 뭐 넉살이 없는 편은 아니죠. 맞아요. 제가 그 넉살 씨를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넉살이 좋더라고 하죠. 이 친구 넉살이 좋아. 근데 형 제가 하나 여쭤보면 안 돼요? 형도 대본은 있는 거죠 지금? 뭐 없어요 그딴 거. 야 진짜로. 아니 뭐, 작가님이 주셨는데 이거 제가 주셨어. 제가 그래서 뭐 인터넷 라이브 방송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 다르죠 또. 네. 근데 형이 또 DJ 잘하시잖아요. 못해요. 자 이쯤에서 넉살 씨가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지 넉살 씨의 래핑을 한번 듣고 올까요? 아 감사합니다. 선곡을 6곡을 했는데 네. 이미 제가 그 임 씨와 VMC의 직원분과 통화를 했을 때 아 조금 아쉽다 오늘 6곡을 선곡을 하는데 앨범에서 6곡을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미리 듣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심의가 네. 그거 생각을 한다고 해도 몇 곡이 안 돼요. 틀 수 있는 게 가사를 제가 작업할 때도 분명히 이거는 뭐 될 것 같은데, 같은데 하는 것도 안 되고 아 맞아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 번 세 번 정도 SBS에서 퇴짜죠. 거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 도저히 뭐냐 뭘로 걸려 뭐야 도대체 뭘로 걸렸어요? 결국에는 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형똥 얘기를 했어요. 네. 노래 가사에서 아, 똥 얘기도 안 된다. 이말년 씨가 모형똥 선물을 줬는데 똥을 건네네 뭐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아 똥은 좀 그렇다 야 라는 답이 와서 그래서 똥을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 대박이다. 어쨌든 첫 번째로 선곡해 주신 곡 작은 것들의 신 요거는 또 앨범 저번 앨범 예. 요번 예. 최신 네네. 앨범은 아니고 저번 네. 앨범에 수록됐던 곡인데 마지막 트랙이죠. 어떤 그 내용입니까? 이거는 앨범 마지막에 제가 항상 네 앨범 명이 작은 것들의 신 아니었습니까? 예, 이것도 동명의 제목이었는데 맞아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자꾸 작은 것들의 신이라고 네. 뭐 키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자꾸 이런 걸 하는 건가요? 1집 얘기는 제가 뭐 2집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이것도 이제 길게 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네. 아, 숨만 왜냐면, 좀 쉬게 해달라고 숨만 좀 왜냐면 다음 앨범 네. 얘기 많이 그러니까 해야 간단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예. 그래서 시작 뭐 작은 것들의 신은 뭐 그냥 제목들은 작은 것들의 신이죠 뭐 그러니까 왜 작은 거요? 작아요? 아니 이렇게 사람 면박 주고 할 거면은 묻지 마시든지 작냐고 커요. 아니 이게 녹음이라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고 넉살에 네. 작은 것들의 신 듣고 오겠습니다. 까라바 스몰 띵 듣고 왔습니다. 작은 것들의 신 네네 작구나 자 작은 키, 것들의 신. 키가 작죠 그죠? 키가 작죠 키가 네. 몇입니까? 70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이 좀 안 된다 네, 그러면 잘하지 않는 이상 162다 언저리 쪽으로 예 4다 조금 더 5다 두 개만 더 얹어줘요 7 그 정도 딘딘보다 예, 그 크네요 그 정도로 합의하시죠 딘딘씨 예. 164로 제가 들었거든요 60이 안 되는 걸로 하는데 아 맞다 아, 방송 나이 방송 키인데 방송 나이 164 아 네 자 네. 이제 정규 앨범 얘기를 해봐야 돼요 예예 딘 아니 그 넉살 네, 넉살씨 아, 키가 네네. 비슷해가지고 우리 넉살이 좋은 넉살 씨 네. 2집입니다. 네네. 정규 2집.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기다렸어요. 쇼돈 네. 6였습니다. 네네, 지금 맞아요. 9이 뭐 그렇죠. 진행 중이죠. 예. 거의 2, 3년. 그렇죠. 2, 3년 동안 아 넉살의 앨범이 듣고 싶다. 뭐 싱글을 한두 번 던졌던 네. 기억이 나요. 싱글 하나. 하나 그 네. 코쿤 씨랑? 네. 그쵸? 코드 콘스트 비트였고 카더가든이 도와준 시대란 트랙이고 실제로 1집이 나온 지는 5년 가까이 됐어요. 4년 8개월 이렇게 됐다고 들었어요. 이야 4년 8개월. 그러니까 5년 만에 거의 이 집이 나왔죠. 그래서 뭐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너의 앨범 안 되니? 또는 오빠 왜 앨범 안 돼요? 그런 게 많죠. 많았죠. 뭐 수도 없이 들었을 네, 것 같은데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건
그냥 이제 하도 음악을 안 하니까 네. 이 도레미 마켓 그 이제 줄토에서 보신 분들이 많아서 예능하는 네네. 예 놀라운 토요일에서 줄토 내가 하면서도 놀라운 토요일에서도 놀라운 토요일만 보신 분들이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걸로만 보신 분들이 그냥 예능 쪽 그런 분인 줄 아는 친구들 많았고 아니 뭐 제 저도 겪었던 네 그 음악을 워낙 안 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래도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요. 팬분들이 또 많이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앨범 낼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됐죠. 앨범 명이 뭡니까? 1Q87인데 1Q87. 네. 멀리서 보면 IQ87이거든요. 그렇죠. 왜 이따구로 지었죠? 네. 디플로우 형이 계속 IQ87로 밀어라. 1Q87인데. 야, IQ87로 밀어. 야, 그거 재밌던데? 이러면서 재밌던데? 디플로우 형께서 그렇게 했는데 네네. 제목이 그 앨범 명이 그 이유는 이제 동명의 이것도 책에서 또 좀 따온 건데 아, 베꼈군요. 네, 1Q84에서 네. 베꼈다고 봐야죠. 1Q84에서 따온 건데 거기서 보면 이제 Q의 의미가 그 퀘스천의 Q예요. 그 1984년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책에서 보시면. 그래서 아, 1Q84라는 책이 있군요. 네. 1984년도에 주인공이 신기한 일을 겪어요. 그래서 아, 84년도에 이 일은 너무 이상하다. 나 그래서, 84년생인데. 네. 그때를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풀리지 않은 궁금증을 가진 84년도이기 때문에 1Q84거든요. 아, 요런 책이 있구나. 네. 그래서 87년도에 네.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다른 약간 다른데 궁금증을 가진 87년생. 87년 태어나서 이제까지 좀 그러니까 앨범이 전체적으로 좀 저도 머리도 좀 크고 네. 다 이제 세상 좀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니구나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저의 질문들을 가진 앨범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1번 트랙에서 배드 트립이라는 지금 심의가 안 나서 오늘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이제 사랑을 할 것 같기도 한데 몰라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고 그리고 굉장히 네. 울부짖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에서 맞아요. 후렴구에서 그런 걸 한번 또 좀 쳐봤죠. 그러니까 약간 되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살살 얘기했다가 갑자기 화난 것처럼 소리도 질러보고 감정에 계속 변화가 세상이라든지 뭐 거기 안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사랑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거를 알 것 같았는데 네. 다 안 것 같지가 않아. 이 감정이 좀 분노입니까? 아니면 좀 답답함? 뭐 그런 그거는 이제 앨범의 어떤 트랙에서는 분노고 또 어떤 트랙에서는 답답함인 줄 알았는데 또 어떤 트랙에서는 아 그냥 이게 사는 거구나 같고.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어떤 때 보면 슬프다가 어떨 때 보면 또 즐겁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그냥 저의 이야기를 담느라고 하나로만 얘기해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일단 타이틀곡이 세 곡입니다. 네네. 전체기 한 열 몇 곡이었는데 열두 곡 12곡에서 세 곡이 타이틀인데 네네. 이번에 듣고 올 노래가 아키라 피처링 개코입니다. 그래도 이 앨범 안에서는 꽤 좀 밝은 편에 속하고 네, 그러니까 좀 펑키하죠. 네, BPM도 네. 그렇고 근데 이제 요거가 이것도 동명 만화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건데 이게 또 전설적인 작품이 있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시대 배경이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던가요? 그죠? 예. 근데 네. 2019년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그 사이버펑크적인 그런 어떤 좀 미래 세계의 암울한 면을 막 보여주는 것들이 좀 있는데 아유 어려운 말을 많이 쓰네. 미스터 토피아? 아이 그죠 왜 그래요 정말. 사이버펑키? 사이버펑크. 미래펑크? 그러니까 되게 로봇트? 그 암울한 미래를 배경으로 했다. 뭐 이런 걸로 좀 해석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런 거 요 내용도 되게 사실 조금 되게 어두운 곡인데 가사는 어두운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음악으로 또 해석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가사가 어두울지언정 음악은 신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미쳐가고 있어. 맞아 잘한다. 맞아 그거네 그거. 올라타. 빨리 틀어줘요 그냥. 아이, 사람 불러놓고 진짜 뭐하는 거야 이거. 넉살씨 앨범 네 고맙습니다. 1Q87의 네. 타이틀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아키라 피처링 캐코 듣고 올게요. 다들 미쳐가고 있어 플랜라이터 심성의 몬스터. 아 좀 그 뮤비도 그렇고 네네. 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무섭더라고. 뭐, 이게 그러니까 의미를 찾자면 끝도 없는데 음악은 그냥 음악이라 그냥 음악은 그냥 음악 음악이 아니다 그냥 뭐 즐기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음악 뭐 아무리 뭐 해석하고 이래봐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그걸 이상이 없는 거죠 음악은 뭐 맞아요 네. 그냥 듣기
저는 그냥 이 노래가 듣기 편하거든요. 요게 제일 저도 신나요. 들을 때. 예. 네. 그래서 뭐 다른 플레이리스트를 정리할 때도 이 노래는 넣게 되는. 아유. 네, 그런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키아 IQ래. 1Q87이라는 네네. 정규 2집을 들고 IQ로 많이들 해요, 근데. 넉살 씨와 네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지 않았냐. 꽤 오랜 시간. 사실 1집부터는 4년 뭐 8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다. 그렇죠. 앨범이. 아우. 근데 아무래도 쇼미 이후에 기다렸던 분들도 있으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넉살이 앨범이 안 내니라고 했을 때 그 뭔가 가사와 원래 또 넉살 씨가 네. 가사를 너무 잘 쓰기로 유명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랩도 잘하고 어떤 음악 스타일에 어떤 메시지를 뱉을 맞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중압감? 저는 그 중압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기대는 안 하기 때문에 전 막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넉살 씨는 좀 그런 게 없었냐는 거죠. 아, 없다면 거짓말이죠. 이게 근데 그런 외부의 중압감보다 진짜로 제가 할 얘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쇼미더머니 이후에는 뭐 돈도 좀 벌었고 알려질 만큼 또 알려졌고 그러니까 네. 뭔가 제가 이제 꿈꿔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돼가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되게 주변 상황이 막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갑자기 진짜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다가 맞아. 돈도 좀 벌게 되고 그러다가 뭐 진짜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다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점점 해결이 돼가고 있으니까 환경도 많이 변하는데 그래서 그 한 2, 3년 동안은 할 얘기도 없고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한 작년 그리고 작년 한 중순쯤 작년 초쯤부터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가 생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앨범의 그 작업 기간이 좀 얼마나 걸렸나요? 그래도 총 작업 기간을 따지면 1년 한 반은 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네. 12트랙인데 12트랙 딱 만들어서 내지 않잖아요. 이제 뭐 몇 곡이 더 작업하고 그것들이 저는 그렇게 누락된 곡은 아예 녹음도 안 한 곡들을 치면 한 두세 곡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비트를 골랐다 바꾸고 이게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네. 작업된 곡들이 이제 아 요거 어떤 지금 수록된 곡들 중에 뭐 몇 개를 딱 뭐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 아무튼 후반 작업 뭐 그러니까 편곡이라고 하죠. 편곡 그리고 아예 비트 그 작곡된 그 곡들을 아예 다른 곡으로 바꾸는 경우 한 곡 막 세 번 바뀐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벌스를 다 했을 때도 있는데 맞아요. 똑같은 벌스도, 비트를 쓰더라도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았죠. 네. 이 프로듀서들은 그 어떤 분이 참여를 해주셨나요? 이번에 일단 회사가 이제 메인 축을 잡았는데 일단은 총괄 프로듀서 버기 즉 버기 예 버기가 많은 곡을 했고 이제 회사의 프레디 카소라는 친구가 또 해줬고 아 프레디 카소 네, 그리고 홀리데이도 해줬고요. 홀리데이 네 이렇게 셋이 이제 쉬는 날이군요. 네 쉬는 날 빨간 날 네 예, 이렇게 셋이서 이제 메인 맥락을 잡아줬고 돈 사인 코드 콘스트 일루이드 할러 이렇게 도움을 받았죠. 이름이 어렵네 다들. 네, 그래서 넉살이나 넉살 개코. 그게 저도 그게 편해요. 뭘 일루이드 할러 코드 콘스트. 아유 뭐 안 쓸래. 네, 어쨌든 그래서, 많은 실력파 네네. 이 프로듀서 분들이 지금 최고죠. 많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최고, 예. 음악 앨범을 처음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물론 싱글을 처음에 Am I? Am I slave? Am I a slave? 예. 그 일단 슬레이브 제목이 슬레이브인가요? 네, Am I a slave예요. Am I a slave. 내가 노예냐? 뭐 난 노예인가? 근데 뭐 그 거. 음악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 느낀 건 굉장히 뭔가 사운드가 네네 사운드에 놀랐거든요. 일단 조금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러니까 뭐 신스를 써도 맞아요. 조금 넉살이 그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을까? 맞아요. 그렇게 맞아. 해서 배드 트립부터 그래도 초반 트랙들을 달려갈 때 조금 요거는 원래 이제 넉살 씨가 잘 하지 않았던 맞아요. 그런 색깔들이 뒤쪽에는 좀 나오더라고. 그래도 좀 뭔가 뭐 어떤 샘플링을 기반으로 한 뭐 차비 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 왜 그런 색깔을 초반에 정규 앨범의 초반 트랙 색깔들을 맞아요. 그렇게 넣는다는 건 굉장히 자신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음악을 많이 듣기 마련이니 맞아요. 궁금했어요. 의도였어요. 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앨범을 하나의 딱 모토를 딱 얘기하면 네. 작은 것들의 신과는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였어요. 뭘 하든 뭐 랩이든 가사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어찌 됐든 딱 들었을 때
아, 또 똑같은 거 하네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유, 또 똑같은 거 아유, 아유 넉살 물린다. 4년 8개월 막 똑같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5년 전에 내 집에 이제 와서 똑같은 거 내냐 이런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운드를 색다른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버기가 들려준 곡에서 그런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혹은 제가 안 할 것만 같은 그런 곡들을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버기가 자기 앨범에 수록한다는 걸 제가 뺏었습니다. 그 곡이 왜 꼬일까요? 하면서 맞아 맞아요. 그 곡이 배드 너트브만 보고 있다고요. 정확해요. 네. 잘하시는군요 역시. 그래서 그게 그때 뺏은 곡이 배드 트립 Am I a Slave 아키라 3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제일 먼저 작업을 해놓고 여기다 살을 붙이듯이 다른 것들을 앨범을 내면은 이런 것들을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부터 계속 업그레이드. 아 그래서 그 축을 이루고 있군요. 초반 트랙들 맞아요. 좀 단단하게 잡아주고 네네.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넉살 씨 얘기대로 그 트랙들 때문에 아 달라졌다, 새롭다. 그리고 배드 트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좀 다른 트랙들보다도 이제 랩 스타일이 아 그쵸 그쵸 좀 많이 다르다. 예. 네. 아니 뭐 톤이라든지 그런 것도 느껴져. 너무 저 막 너무 제 자신이 이제 너무 물린 거예요. 지루해지고 아, 아 이거. 아까 뭐 사실 그냥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배드 트립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이제까지 하던 스타일 말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냥 좀 뭐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은 라인 배치라든지 아니면 얼마만큼 음절을 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바꿔봐야겠다가 이 곡을 듣자마자 느껴져서. 그렇죠. 원래 사용하던 플로우가 좀 그렇죠, 많이 그렇죠. 없죠. 예, 그런 식으로 목소리도 조금 더 차분하게 했다가 갑자기 악지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좀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그걸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알아주시니까 또 뿌듯하더라고요. 이쯤에서 노래를 또 듣고 옵니다. 갑자기 진짜 거울이라는 노래예요. 네. 화지입니다. 예, 곡은 또 코드콘스트가 뭐. 써줬고요. 화지 씨도 여기 왔다 간 적이 있어요. 코쿤 씨 또 아주 핫한 아, 뭐, 프로듀서죠. 이제는 뭐 내노라는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이죠. 네, 부자죠. 네. 그거 하지 마요. 한 달에 얼마를 볼까? 아이고. 아, 쿠쿤 부럽네. 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거는 제가 진짜 거울을 보고서 느낀 것들을 감정을 그냥 담아낸 곡이고 뭐 나름 가사가 좀 직설적이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저 자신을 딱 거울 속에 제가 비춰진 모습 보니까 되게 초췌하더라고요, 좀. 지쳐 있을 때 받은 영감 같은 걸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둡고 다크할 수는 있는데 그냥 제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힙합을 듣고 그때부터 쭉 하다가 갑자기 성공한 내 모습이 마냥 즐거워 보이지는 않는구나 이런 느낌의 곡이고 화지가 또 신기하게 후렴을 16마디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A파트, B파트에서 8마디, 8마디가 반복이 되는 아주 대단한 곡이 또 완성이 됐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넉살 피처링 화지 거울 듣고 올게요. 자, 거울 듣고 왔습니다. 아우. 미러죠, 미러. 예, 미러, 미러. 영어로. 예. 화지가 기가 막혀요, 정말. 화지 씨도 잘해주셨고, 예, 넉살 씨도 뭐 원래 약간 넉살 하면 떠오르는 그런 스타일의 맞아요. 어떤 래핑. 그리고 예. 딱 코드 콘서트랑 그 자주 하던 어떤 뭐랄까 그 곡은 다른데 그 주는 약간 뉘앙스나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게 있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넉살 씨 새로운 앨범 1Q87 네.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중간중간 그런 어떤 왜 자꾸 방송을 하냐 방송만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욕을 많이 해요? 근데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이제 힙합 팬 원래 저 이제 랩 로서 좋아하셨던 분들은 네. 아니 왜 앨범 안 내고 방송만 하느냐 아 앨범을 안 내니까 네, 앨범을 안 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힙합이 아직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되게 멋있는 것들 되게 그러니까 예능은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 프로페셔널은 웃음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습다가 아니라 진짜 재밌는 건데 힙합을 같이 하면서 그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능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이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이야. 저도 고정으로 이제 하나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하나 하는데도 그것 저는 뭐 저도 예능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재밌어서 하는 건데 그것들 아니 왜 저기 누가 뭐 억지로 시키고 있느냐. 이거 재밌어서 하는 거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는 역시 앨범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제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던데 앨범이 나오고 나니까는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이럴 거면 예능 더 해도 된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앨범만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거 결론적으로 아까 대답을 해주셨지만 앨범이 미뤄진 건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다지 없었다. 그쵸? 그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네. 뭐 제가 좀 능률이 좀 안 올랐나? 좀. 능률 저는 그 어차피 저는 되게 게으른 사람이라 능률보다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랩 자체가 안 돼요. 하고 싶은 말을 없으면 랩을 써도 억지로 쓴 랩이라 랩이 되게 안 좋게 들리는 그러니까 좀 저퀄리티에 아, 그럼요. 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진심이 담기니까 사실 그게 어떤 랩 이상의 진심이 딱 담기는 순간 뭔가 전 곡이 되게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진심을 담아 살 얘기가 없으니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신나는 거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안 신나. 내가 안 신나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뭐 안 행복할 때 행복한 노래 피처링 같은 거 들어오면 아 힘들어요. 최악이야. 네, 너무 행복한데 맞아요. 슬픈 거 해달라 그러면 나도 내 앨범이든 남의 거든 안 돼요. 맞아요. 와 이거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진짜 웃긴 게 광고 음악이 이제 돈을 좀 잘 나와. 진짜 기가 막히 귀신같이 잘 나와. 뭐 씌인 듯이 찰떡이야. 그때 내 입이 아니야. 아. 누군가가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해주시더라고요. 어, 돈 주면은 이거는 내 앨범보다 더 잘 나와. 야 기가 막혀요. 광고는 참 신기해. 그렇죠. 네. 우리 넉살 씨 2집 앨범을 지금 냈어요. 네. 뭐 속이 시원합니까? 좀 아니면 아, 좀 당연하지만. 아, 좀 아쉽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지. 아, 이거는 뭐 형도 알고 계시겠지만 되게 복합적입니다. 시원한 건 너무 시원하죠. 이제 정리가 된 걸 나왔으니까. 근데 아, 왜 막 좀 더 막 사람들이 왜 더 안 듣지? 아, 뭔가 아쉽다. 막 내가 더 지금 뭘 더 해야 되나? 아, 조금 더 네, 더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왜냐면은 뭐 오랜만 앨범을 낸 거라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앨범이라는 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10곡 넘게 꽉 채운 앨범도 없을 뿐더러 앨범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프로모션 방법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없죠. 예. 거기다 공연까지 지금 공연까지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앨범을 내면 진짜로 아, 너무 개운하다는 자기 개인 콘서트를 끝냈을 때 그 아~ 느낌이 딱 오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느낌은 있죠. 랜선 콘서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획하고 아, 있나요? 고민 중인데 이거를 뭐 해본 사례가 없으니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도 지금 좀 애매하고 몇몇 래퍼분들이 했잖아요. 했죠. 뭐 너튜브 라이브라든지.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기획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답답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라이브로 또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는 그런 걸로 또 컸잖아요. 경연 프로에서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리고 제 라이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도 기획을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그 딩땡 프리스타일 거기에서도 네. 그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라이브도 라이브인데 그 이제 랩을 완전히 가지고 논다 완전히. 진짜 올드하다. 넉살 완전히.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닙니까? 아, 거기 써 있었어요. 가지고 논다 너무. 그러니까, 야 비트를 박자를 그냥 가지고 노네 이거. 너무 그거죠. 옛날 스타일인데. 랩을 가지고 논다는 것이 이거구나. 아하. 아 이제야 알았다. 아, 이 넉살의 랩을 보면 아 이게 랩을 가지고 노는 거구나. 그 댓글을 봤는데 아이고. 내가 핵공감을 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주 달고 다른 아이구나 랩에 그냥. 달고 다 진짜. 아 진짜 그거 하지 말라고. 진짜로. 달고 다른 아이는 좀 표현이 좀 그렇지. 아주 무대에 달고 다른. 완전 아주 구를 대로 굴렀구나 이거. 달고 달았다. 그냥 산전수전. 이렇게 지상전. 지상전 뭐 공중전. 야. 옛날 표현 다 나오네요. 달고 달았다. 웃기다. 이 앨범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뭡니까? 난 그게 가장 큰 뭔가 아 내가 이번 앨범으로 그러니까 이번 전에랑 달랐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까 들었고 그래서 거기 중에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얘기해 보면 일단 사운드예요. 사운드. 예, 그러니까 소리죠. 소리. 예, 딱 그냥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청무 기사님과 권나무 기사님이 이제 두 분에서 믹서 마스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주셨고 잘 뽑아주셨는데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죠. 예. 그런데 이 믹스의 단계에서 되게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셨고 청구 기사님이 마스터도 몇 번이나 막 수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게 버기 프로듀서들도 각자의 사운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해줬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향도 거의 다 들어가서 작은 것들의 신을 들었을 때는 뭔가
가사에 집중이 되는 가사를 잘 쓰는 래퍼이고 싶었어요. 자연 네. 것들이 신의 제 가장 큰 목표이자 듣고 싶은 이런 피드백 같은 것들이 이번 거는 이거 뭔지 모르겠다 살짝 뭔지 모르겠는데 좋아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뭔가 좋은 것 같다 이런 게 이런 거는 저는 대부분 사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사든 뭐 음악이든 모든 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소리니까 우리가 소리에선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가사를 몰라도 외국 음악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사운드 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목표로 많이 했죠. 앨범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약간, 약간 우울감 네네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우울감도 우울감인데 가사가 좀 어둡긴 한데 제 기준에서는 다분히 힙합 완전 힙합적인 트랙이라고 생각하고 다 만든 트랙이거든요. 아니, 트랙들은 네. 정말 힙합적인 네. 트랙들인데 근데 이제 가사에 주는 뉘앙스나 분위기가 그러니까 앨범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맞아요. 때 조금 좀 처지면서 끝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맞아요, 맞아요. 물론 당연히 기승전결을 앨범에서 짜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게 뭐 의도한 게 있나요? 앨범의 어떤 트랙 수는 뭐 내용의 배치와 제가 느꼈을 때 자연스럽게 기승전결에 따라서 한 거였고 그 디플로우 형이랑 회사에서도 많이 도와줬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앨범이 아까도 말했듯이 세기말적인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무서워. 예, 네, 그거를 그거 그러니까 제 의도가 표현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아키라 같은 트랙들, 배드 트릭 같은 트랙들. 그러니까 저는 올해 들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저 하나의 어떤 이 뭐랄까 좀 이상하게 뒤틀려버린 세계의 그냥 하나의 일부인 건데 이걸로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 증폭돼서 그 소위 말하는 광기 같은 것들이 막 전 느껴지거든요. 세상의 광기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앨범에 담아내고 싶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람이 아닌 진짜로 이 돌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문제인가? 아무튼 이런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세기말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담아내려고 했던 앨범이라서 형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저는 완전 성공한 앨범이 저한테는.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 첫 번째 공개 싱글 그게 이제 MISLA 영상이 이거. 같이 떴단 말이에요. 네. 영상 봤을 때 뭐지? 그렇죠, 그렇죠. 이 뭐 어떤 기사가 예, 말에 이제 타고 있는데 은색으로 뭐 뒤덮여 있네. 그렇죠. 약간 뭐 쇠로 얼굴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운드랑 더 맞아 떨어져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넉살 씨가 의도한 거였으면. 네, 그 말이 꼭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3D로 이렇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거 같이 나온 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말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수인 걸로 알고 있지만 네. 말을 우리가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이 그냥 가는 방향에 우리가 얹어져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했기 때문에 말과 사람이 다 가려져 있어요. 하나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표현을 한 거예요. Am I a Slave가 딱 그런 가사라서. 와, 아주 네. 똑똑한 친구군요. 근데 일부러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집어넣어 놨어요. 그 곡 안에도. 잘했습니다. 이쯤에서 빨리 노래 듣고 와야 돼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 그죠? 벌써? 피디님이 고기를 맞아 맞아. 시간 다 됐네. 지금 너와 나 피처링 거미입니다. 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넉살 씨의 너와 나 You and me 듣고 오셨습니다. 피처링 거미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냥 그 목소리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붙여봤어요. 맥락 좀 있게 합시다. 제발 맥락 좀. 이 웃음소리가 귀엽나요? 아니요. 오케이. 자, 넉살 씨의 2집 1Q87에 대해서 네. 노래를 들으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아하.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얘기를 하다가 진짜 빨리 간다 시간. 워낙 노래도 저희가 많이 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넉살 씨는 또 다른 네. 우리 핵인사 초대석에 와주셨던 분들보다 말을 훨씬 더 잘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느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따가 추락 피처링 데피타라는 노래 네. 들으면서 보내드릴 건데 드비타님인데 근데 이거 마지막 곡을 추락인데 그러면 제가 곡 설명만 빨리 드릴게요. 네네네. 마지막에 결국에는 추락이 아닌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마지막 트랙이었나요? 네, 앨범 마지막 트랙인데 왜냐하면 추락으로 라디오도 이게
추락이라는 트랙으로 끝나면 라디오도 같이 뭔가 그런 추락으로 해석하실까봐. 예, 근데 이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살면 결국 이제 죽음이란 곳에 도착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추락이 될 수 있지만 네. 생각을 바꾸면 이 추락하는 것도 비행으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쓴 가사기 때문에. 아, 녹사시가 아주. 예. 이름만 추락이지 진짜 내용은 삶은 결국 계속된 끝없는 아름다운 비행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야, 이걸로 이게 저기 애프터 클럽 추락 아닙니다. 아, 어차피 뭐 그 아이유 슬리피가 추락해도 아, 슬리피 추락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 있어요. 네, 추락하지 않아요. 예. 저기 뭐 한혜 씨도 있고 다 기다리고 있어. 나한테 삐졌더라고. 저번에 전화했더니. 오케이. 자, 넉살 씨. 뭐 앞으로 계획을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앨범 네네. 관련된 활동 것들. 뭐 앨범 프로모션 관련 네. 활동들은 당연히 할 것이고 네네. 그래도 앞으로 넉살 씨가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뭐 아주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제가 이번 앨범 하면서 또 얻은 에너지들이 되게 좋은 에너지들이 많아서 음악을 뭐 언제까지 제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또 좋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에 좀 있어서 원래 계획했던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를 해서 혹시라도 어떤 것들이 작업이 되면 또 곡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또 4년 8개월 뒤에 3년이 나오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3집? 3집은 2024년이죠?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38, 예. 40이라는 기차를 탈 것 같은데. 그리고 넉살 씨가 이제 조금 뭐 디지털 싱글이라고 하죠. 그냥 싱글 앨범들도 한 곡들이라도 조금씩 가벼운 곡들 던져주시면 네. 너무 힙합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좀 더 그래서 이번 앨범이 좀 무거웠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좀 뭐 색다른 콜라보도 좀 기대를 합니다. 어떤 콜라보를? 그러니까 의외의 어떤 피처링과의 또 의외의 어떤 곡 스타일 그런 것들도 보여주셨으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또 비슷할 것 같기도 하면서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다음 앨범은 싱글로 뭐 그래도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되겠지요? 네, 아무래도.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이 말을 몇 번 꺼냈다가 혼쭐 난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놈이? 회사에서도 어디서 그런 제가 뭐 앨범 준비하고 있으면 혀를 쳐요. 됐다 됐어. 네, 됐다 됐어. 항상 이게 오래 걸리니까.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 디플로우 씨한테 뭐 한마디 해주시죠. 상구 형 디플로우 형 예, 항상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도움을 줬나요? 도움 많이 줬죠. 언제 네. 나갈 거예요? 회사를? 네. 뭐 기원이 엿보고 있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상구 형의 기회가 못 잡았군요. 아무래도 상구 형 너무 앨범 때 너무 고생 많았고 상구 형을 비롯한 우리 VMC 네. 저를 도움 준 모든 아티스트 분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리피 형까지 애프터 클럽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넉살 씨 좋은 음악 앞으로도 좋은 방송도 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넉살 씨 피처링 드비타 추락 들으면서 넉살 씨 보내드리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